썼다. 대한민국 2030 세대들이 열광하는 최고의 멘토. 10년 동안 수백 회가 넘는 강의를 통해 수많은 청춘들과 교류. 거침없는 독설과 화끈한 해법으로 신개념 청춘 고민 해결사로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독설가 유소연. 오, 오늘 세 번째 강연이거든요. 근데 너무 떨려요. 지금 말 씹은 거 보셨죠, 방금? 일단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20대 때 했던 가장 큰 고민, 절름발이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내 생각에.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비판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사회는 나한테 기회를 안 줘. 그러니까 절름발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 나는 머리는 이만한데 몸은 요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일치죠. 내가 이상도 대단하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 몸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그 괴리감을 나는 이길 수 없어서 오히려 그냥 내려오는 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그 고민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었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 갈등의 20대를 나 또한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많은 가치관의 혼돈과 그 속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대들이 지금 많이 하는 고민들, 주제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본 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일단 첫 번째, 그 성공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전에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해 보실게요. 노력을 해야지 성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뭐가 힘드냐면, 누구나 노력을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노력을 찝쩍거리거나 하다 말면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난 노력을 했는데 자꾸 뭔가 실패해. 하다가 못해, 하다가 못해, 이게 반복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낙오처럼 느껴지는 거지.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사회가 불공평하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든지 노력을 남발하지 마세요. 안 하려면 깨끗하게 물러나세요. 안 하려면 찝쩍거리지 마세요, 노력을. 일단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얘기는, 노력을 산발적으로 하고 실패를 산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찝쩍거리다 노력하고 실패하고, 이거 찝쩍거리다 노력하다 실패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때? 막 갖가지 실패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인생 자체가. 노력이란 거를 그럼 나는 어디까지 했느냐.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까지 했던 노력은 후유증을 남겨. 노력이란 거를 그럼 나는 어디까지 했느냐.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까지 했던 노력은 후유증을 남겨, 내 생각에. 지금부터 돌아보세요. 그 제가 영국에서 대학원 이제 1년, 저희는 영국은 1년 과정인데, 저는 제 수준에 비해서 높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 이거 졸업 못 하겠구나. 벌써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사람들 다 얘기했어. 나 저기 석사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접고 가봐. 그냥은 못 돌아가겠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통 10시간 앉아있으면 되는 거 15시간씩 앉아있고, 일부러 더 18시간씩 앉아있고, 막 어지럽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한 8시간 이상 안 일어나고 앉아있다 보면 이 무릎 아래로 이렇게 신경이 죽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일어나면 막 그 중심 못 잡아가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럴 정도로 그 더 미련하게 버틴 것 같아. 왜? 이러다 보면 쓰러지겠지. 쓰러지면 내가 엄마한테 울면서 가야지. 근데 안 쓰러지는 거야, 사람이 두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졸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석사 기숙사 동이 레이크하우스란 데였는데, 거기 옆에 호숫가가 보여. 저희 학교에 호숫가가 있는데, 근데 아침에 되면 예쁜 여대생 학부 학생들이 예쁜 트레이닝복을 입고 뛰어요, 막. 그럼 어때? 나도 막 입고 뛰고 싶어. 그럼 예쁜 트레이닝복을 찾아서 입어요.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 여학생들이 미니스커트 이런 거, 청치마 짧은 거 이런 거 입고 샌드위치 이런 거 사갖고 와서 점심을 막 먹어요. 너무 예쁘잖아. 그럼 나도 미니스커트로 갈아입어요. 또 공부를 해요. 근데 하필이면 학부기숙사에서 밤만 되면 그 반짝이 원피스를 입고 택시를 타고 클럽을 가기 위해서 학부학생들이 뛰어나와요. 그 우리 기숙사를 지나가요, 하필이면. 그래 보고 있으면 막 번쩍번쩍 있는 거를 입고, 그 다음에 하이힐을 신고 막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나도 번쩍번쩍 있는 걸 입고 하이힐 입고 또 공부를 해요. 나 하루에 많이 갈아입으면 한 5번씩도 갈아입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옷을. 그냥 기분 날 때마다 갈아입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왜?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만족, 대리만족은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도요, 하루 종일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지금 음식인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줄줄이 소세지 있잖아요. 난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어. 외국에도 있더라고. 뭐, 그거를 솥에다가 푹 삶아요. 느끼하니까. 두 봉지를 떠가지고. 그리고 김치는 못 먹잖아. 그러니까 양파를 두 덩이를 딱 이렇게 해요. 까요. 그 다음에 그래도 느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스터드 소스하고 고추장한 냄새가 나니까 그 쟁반에 딱 얹어요, 아침에. 그 다음에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올려놔요. 두 시간에 한 번씩 돌려서 먹어요. 두 시간에 한 번씩. 그러면서 버티는 거야, 하루 종일. 나는 그 음식이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나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직도 소세지고 양파야, 양파. 내가 그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나하고 함께 했던 것들. 그럼 내가 이제 이걸 왜 그랬냐.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나 혹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버티기 위해서 스스로 어떠한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걸 버텨야 되는 순간까지 안 가셨어요, 아직? 그냥 적당히 풀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독하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흐지부지하게 사는 인생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그렇게까지 독하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흐지부지하게 사는 인생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인생에 한 몇 년이에요, 독기란. 그때 한번 나를, 자리를, 내 존재감을 위해서 한번 딱 튀어오르기 위해서 그때 딱 땡겨주시는 느낌에 그걸 얘기하는 거지. 누가 여러분들 보고 평생을 독하게 살라고 그럽니까? 그러한 기억이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냐, 수능 제외하고. 네 마지막 노력은 수능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수능 제외하고 그런 노력의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자신의 가능성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한계 상황에 가서 부딪히시는 거야. 거기서 어디까지 더 버티느냐는 본인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안 끌어내봤거든. 나의 끝을 안 끌어내봤기 때문에 아직도 미련도 남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련도 남는데 무섭죠. 왜?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미련이 남으면서도 무서운 상태에서 우물쭈물하는 거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그 묘비명이 뭐냐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명언, 저 비명이에요. 묘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도 해볼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게 묘비명이에요. 난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성공의 정의는 뭐였냐? 난 성공의 확신이 있었느냐? 난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 게, 성공을 할 거다. 나는 내 인생에서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름을 날릴 거란 확신을 갖고 노력을 했느냐? 절대 아니에요. 난 그럼 왜 노력을 했을까?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모습을 갖고 80까지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했어요. 바라기라도 해봐야겠다. 꿈틀거려 보기라도 해봐야겠다. 나는 느려. 남들이 한 달 하면 이만큼 성과가 나는데 나는 한 세 달은 해야지 그 성과가 나. 그렇다고 안 할 순 없잖아요. 내 인생인데. 80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나는 80까지 이렇게 인생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생을 적당히라고 적당히 행복하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나를 봤을 때. 왜, 집이 엄청나게 부자거나 재능을 물고 태어났으면 그러면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봤을 땐 그건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난 생각을 했어요. 그 성공이라는 건 열심히 해도 물론 성공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 했을 때 만족도라는 건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래야 억울하지 않아요. 노력을 해도 억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이라는 걸 할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건 외부적인 것보다 내 스스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배열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말 그대로. 슬럼프를 일단 첫 번째, 슬럼프란 말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슬럼프야, 이 말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감정적 사치라고 생각하고 유난 떤다고 생각해요, 슬럼프라는 것도. 사람이 사는데 다섯 단계가 있더라고, 일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반짝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처음 하는 건 다 자기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처음에 뭔가를 하면 배우는 재미가 있고 느는 재미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단계가 뭐냐면 멈춰요. 거기서 늘지도 않고 나아지지도 않고 매일매일이 똑같이 가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슬럼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3단계는 이제 그걸 버티는 시기예요. 일상.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대단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창한 노력을 하길 바라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노력은 별게 없어요. 버티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 평범함을 버티는 게 이게 이제 힘든 건데. 그럼 4단계 가다면 보상의 단계가 와요. 보상이란 게 뭐냐면 내가 꼭 목표한 게 터지는 게 아니라 뭐 그 비슷한 게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의외에게 뭐 결과가 나기도 하고 어떤 건 열심히 했는데 안 나고 어떤 건 열심히 했는데 나고 뭐 왔다 갔다. 그 마지막 단계에 정말 성공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슬럼프는 2단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슬럼프가 오느냐? 사람은 반짝이는 단계에서 그 반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재미가 없죠. 뭘 해도 늘지 않죠. 일상이라는 단계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럼 자기는 슬럼프락으로 나가 떨어져요. 본인은 착각을 해요. 본인은 잘할 수 있었는데 뭐 자기가 그만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좋게 스스로를 위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가능성이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구나 그 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그런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죽도부터 안 되면서 막 흐지부지 되는 거거든요. 이게 5단계까지 쭉 봤을 때 내가 어디쯤 있구나. 여기서 버텨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분석을 안 해주니까 감정적으로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가 오면은 좌절하게 되고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걸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논다고 슬럼프가 없어지진 않아요. 휴식을 취한다고 슬럼프가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휴식을 솔직히 우리는 취할 줄을 몰라요. 우리의 휴식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영화 보고 있거나. 그건 휴식이 아니에요. 휴식의 끝에는 재충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봤을 때, 그 우리 모두를 봤을 때 우리의 휴식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의 끝에는 무기력함이 와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이 마흔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일중독으로 이렇게 일만 하면 사느냐. 돈 많이 벌면 뭐해?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요. 막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들도 그닥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행복이란 게 뭘까요? 행복이란 거는 너무 유난하게 이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 행복할 수도 있고 내일은 불행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정형화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연연하다기보다는 나는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도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시기에 내가 그걸 했다는 것 자체로도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것도 축복일 수 있고 뭔가 준비한다고 그럴 때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일 수 있는데 자꾸 순서가 바뀐단 말이지.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 기회란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그런데 거기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시면 안 돼요. 어린애처럼. 자꾸 사람이 뭘 준비하라고 그러면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하라고 그러면 뭔가 준비하고 싶고 이런 식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 스스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